그 안에 많은 생리혈이 있기 때문에 진짜 따갑고 쓰라리고 찝찝하고 엄청 습하고. 내가 살짝 바람의 골짜기를 보고 왔거든. 전 있습니다. 와, 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받아본 거 말고. 있다. 나는 없어. 누난 그럴 것 같아. 나 부끄러워할 것 같아. 맞아, 나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얘가 혹시 이거 좀 사다 줄 수 있어?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길래 되게 흔쾌히 그냥 사다 줬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서 보냈지. 이거? 나는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면 똑같이 그걸로 사다 주겠다.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갔는데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더니 터진 거야, 생리가. 아, 오빠 진짜 미안한데 이거 날개형으로 날개 달린 견주. 그런 걸 남자한테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뭔가 보호받는 느낌? 에? 그럼 앞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아, 그건 아니야. 썸 탈 때.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좀 웬만큼 친하지 않거나 이렇게 그러면... 선물로 챙겨주기에는 생리대 자체는 좀 애매. 그치. 어떤 걸로 사야 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맨날 어디 마트를 지나가도 거기는 그냥 지나쳐. 왜냐면 민망하지. 그러니까 그냥 1초 이상 있다가는 약간 이상한 사람을 몰릴까 봐 일부러 의식적으로 쓱 지나가거든. 생리대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아, 나이스. 야, 나 뭐 좀 빌려줘. 해서 이제 내 가방에 있어 했는데 나 그때 그게 어떻게 생겼지 몰랐었어. 진짜 어떻게 생겼지 몰랐어. 딱 들어서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저는 약간 많아요. 생리 딱 터지고 하루 이틀 3일은 오버나이트를 써요. 그것도 넘쳐서 찰 때가 있어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흰색 바지를 입고 갔다. 근데 뭔가 찝찝한 거야. 그날이 아닌데 아니야. 화장실을 갔는데 터진 거야. 그 똑같은 바지를 또 샀어. 그래가지고 저는 여벌 속옷이랑 생리대 완전 넉넉하게랑 샜을 경우로 대비한 비닐봉지 이렇게를 꼭 챙겨가거든요. 아. 그 안에 많은 생리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엄청 짓물른단 말이지. 오버나이트는 엉덩이까지 덮으니까 엉덩이에도 땀띠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진짜 따갑고 쓰라리고 짓무르고 막 이러면은 되게 많이 쓸리고 찝찝하고 엄청 습하고 아프고. 그거는 진짜 피부에 딱 닿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그거를 또 맞춰 써야 되잖아. 잘못 착용했을 경우에 탈이 붙으면은 고통 최상치. 맞아. 내가 기저귀 찰 때가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 난 기억나는데 그때 별로였어. 생리대 때문에 생리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맞아서 몸에? 몸에 안 맞아서. 배에 누가 바늘을 막 마동석이 막 한 100년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생리대가 진짜 비싸요. 16개 드립이 6,000원, 7,000원 한단 말이야. 그거 거의 진짜 많이 쓰는 날에는 하루에 한 개도 다 쓴단 말이야. 그러고 또 끝나면 또 팬티라이너 쓰고. 종류가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지출이 많이 나가는 거죠. 우와. 예쁘다. 똑똑한 당신에게 똑똑한 위생 팬티. 야, 근데 진짜 예쁘다. 근데 사람들이 다 운동하고 있어. 생리하면은 이런 운동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게 막 너무 격하게 움직이면은 삐뚤어져서 또 새고 막 이러니까. 디자인 보면은 완전 누가 봐도 그냥 딱 생리대. 하늘색. 그냥 일반 생리대를 선물로 주기에는 이상한 누글누글한 비닐이 들어있잖아. 맞아. 이걸 떼서 줄 수 있어. 근데 딱 이렇게 패키지로 넣어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와, 색인데? 보여줘. 오, 그 약간 필독도서 같은 느낌인데.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예쁘다, 야. 여자들이 약간 좋아할 만한. 그치, 감성 약간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것 같은 약간 새벽 3시 감성이네. 생리용품인 줄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일러스트가 너무 예뻐. 일러스트 때문인가? 포근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 이 그림이랑. 입고 잊을 만큼 편하다는. 그러니까 뭔가 안정감 있고 안락한 느낌? 짜자자자자. 우와! 야, 이건 그냥 진짜 예쁘다! 내가 줘요! 저도요! 예뻐! 일단 보라색 너무 좋아. 이것도 예쁘다. 책갈피야? 책갈피 예쁘다. 근데 진짜 뭔가 이거 책같이 생겼는데 책갈피가 있으니까 진짜 책같다. 북마크.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원래 파우치 같은 경우도 여자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고. 생리대 파우치는 보통 애들 이렇게 들고 가면 티가 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다 한다니까? 그거 들고 화장실 가면은 근데 이 공간 수납 있는 게 되게 좋다. 너무 좋다, 이거. 한정판! Limited Edition! Limited Edition, Special Edition. 솔직히 좀 잘 어울린다. 이태원인데? 하루에 세 개를 쓰는 거야? 데이, 데이 플러스는 뭐야?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근데? 또 다르죠. 생리 전에 냉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냉이? 냉, 냉. 냉? 냉. 냉. 냉장고만 알아. 아이씨!
그래서 이 냉이 나오면 조금 기분이 되게 찝찝해. 이게 생리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그게 이제 생리 혈이랑은 또 달라. 근데 이제 그게 생리 전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팬티라이너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찝찝하니까. 생리대보다 얇고 가벼운 제형을 많이 착용을 하는데 아마 그때 사용하는 것 같고, 이제 데이 플러스는 활동을 하거나 핫한 날. 좀 핫한 날. 한 두세째 날 때가 데이 플러스? 아, 그래서 데이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네. 그리고 이제 나이트는 밤에.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아니야? 그지. 뒤척거리면 불안해요, 내 자신이. 뒤척이면서 새는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야. 뒤척임 심하세요? 아니요. 근데 잘 새요. 난 가만히 자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응. 자. 짜잔. 우와. 약간 수영복 재질? 근데 되게 그거다, 스파이다. 나는 생리할 때 일부러 속바지를 입을 때도 있어. 몸에 딱 밀착을 시켜버리는 거지. 얘는 얘 자체가 딱 밀착이 다 되잖아. 좋아하는 색입니다. 이런 취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취향이 아니라 힙라인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박음질이. 바지나 아니면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을 때 팬티라인 입히지 말라고. 운동 반바지 같아. 근데 이것만 입고 다녀도 되겠는데? 아닌가? 앞은 좀 일반 팬티랑 똑같은데 뒤가 좀 길잖아요, 엉덩이 부분이. 이게 난 편한 것 같아. 되게 편할 것 같아. 하나도 안 쪼이고 안 불편할 것 같아. 이 마네킹 되게 편해 보여요. 이런 것도 여기까지 딱 내려와 있는 게 디테일한 것 같아. 데이 플러스! 오! 사이즈 똑같아, 95. 안에가 다른 게 패드. 생리대가 이렇게 있으면 생리대 딱 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생리대가. 태면은 항상 이쪽 부분이세요. 맞아, 생리대는 이렇게 타원 빔원으로 생겨있죠. 맞아요. 세겹, 네겹이라고 돼 있었잖아. 패드 부분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데가 더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서 다른 데도 싼 찰 일이 없어가지고 난 그 좋은 거. 덥진 않을 것 같아. 이거는 뒤에까지 메쉬. 뒤에까지 통풍 잘 되게. 진짜 생리대는 통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이 역시로 따라서 흐르세요. 근데 이게 진짜 두꺼워갖고 이 절개선이 또 샘을 방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있음으로써 확실히 더 덜 세고 흡수가 더 잘 된다니까? 머리 되게 좋다. 아, 이게 흰색이라서 좋은 게 내가 빨아도 이게 다 지워진 건지 안 지워진 건지를 몰라요. 색깔이 어두워서. 근데 이제 이건 흰색이니까 이거를 이제 뭐 빨면 이제 내가 깨끗하게 잘 빨렸는지 안 빨렸는지 알 수 있는 거지. 나 이거 진짜 가져가야겠다. 이건 진심이에요. 나이트. 와, 근데 이건 왜? 더 두꺼워. 점점 발전해서 이거 하나 자체로 앞부터 완전 끝까지 가려진 거잖아. 얘는 채워지는 거잖아. 믿을만 하겠다. 이것도 넓어졌어, 옆에 이거 가이드. 이거 선반지 가이드도 넓어지고. 만약에 자다가 옆으로 조금 세도 여기서도 다 또 막아주니까. 이게 나잇이어서 골짜기가 여기 끝까지 돼 있나 봐. 왜냐면 이렇게 누워서 자니까. 그치, 휴지 껴내려고. 야, 이거는 더 넓은. 내가 살짝 바람의 골짜기를 보고 왔거든. 굉장히 끝까지? 여기 생리대 오버나이트 그 길이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있잖아. 엉덩이 꼴까지네. 그러니까는 셀 일이 없는 거지. 이 생리대가 사는 그게 돈이 만만치 않잖아. 엄청나지. 그래서 요즘 그 깔창 생리대 때문에 한창 말 많았었잖아. 신발 깔창을 대용으로 쓴다고. 없으니까 휴지를 많이 엄청 많이 말아서 쓰거나. 아, 저 근데 그건 건강에도 안 좋고. 이 생리대 엄청 안 좋지. 평범하게 사는 나도 그 생리값이 아까운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더 부담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 신물의 한 장판을 구입하면 월드 비전에 후원이 돼서 이 위생 팬티를 주는 거. 생리대를 기부를 하는 거는 일회용 일회성이잖아. 근데 얘는 생리 팬티잖아, 위생 팬티잖아. 내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세탁을 해서 다시 재사용 가능하니까 일시적인 후원이 아니라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원래 항상 있는데. 아, 진짜? 이게 한정판인 거야. 이 한정판을 통해서 월드비전에 후원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일을 약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사시는 분들도 내가 이걸 사면서 내가 편하고 나한테 장점도 오지만 내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하고 기부를 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생리대에 대한 그 관심이 크게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여자들이 많은 걸 신경 쓰는지도 몰랐고, 진짜 이번 편을 통해서 생리를 몰랐던 남자분들이 생리를 조금 더 알게 되면 막 말하거나 약간 서운하게 대하는 게 좀 적어질 것 같고. 은지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거 챙겨주는 게 오히려 진짜 부끄러운 것보다는 이제 조금 개방된 사회 아니야? 그치, 더 멋있는 것 같아. 뭔가 생리대라든지 생리용품을 선물해주는 게 쉽지 않잖아. 신몰의 이 패키지는 한정판은 선물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원래 하나를 사는 것보다 다 같이 이렇게 사야 할인가가 적용이 그럼. 돼서 더 저렴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딱 받았을 때 푸짐하죠. 맞아. 진짜 다음 여자친구는 무조건 사준다. 그 다음 여자친구한테는 무조건 사주겠지. 양아치네.
아 그만큼 좋다고 진짜로. 패키지로 하면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패키지가 너무 이쁘고 이건 또 파우치도 들어있고 책갈피 책갈피도 들어있으니까 할인가로 받아서 이걸 사고 더 필요한 거를. 근데 식물의 패키지 자체가 예쁘기도 하고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맞아. 후원까지 되고. 아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거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잘 알아요. 한정판을 나왔을 때 딱 선물을 해줘야 된다고. 그 한정판 느낌 알지? 리미티드 에디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뻐서 이쁜 거 보니까 이쁜 너 생각나서. 멘트까지 짜줬습니다 여러분. 성격대 배우잖아. 어떻게 생긴지 안 배우거든요. 그냥 있다고만 배우지. 야 그리고 생각해봐. 반대로 생각해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도 웃기잖아. 너는 날개야 수영이야 진영이야 어떤 느낌이야? 좋은아 어떤 뭔데? 막 이렇게 난 그게 좋더라. 약간 이럴 수 없잖아. 이게 공감을 하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딱 생리대 부분인 거지.